디도스. 저자는 바울사도이며 기록연대는 AD 66년 디모데 전후서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추정합니다. AD 61년에서 63년 바울의 1차 로마 가택 연금, AD 66년 디도스 기록, AD 67년 바울의 순교. 디도서 1장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 2장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너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AD 63년에 로마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의 사역자로 세우고 디도는 그레대의 사역자로 세웁니다. 디도서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그레대 교회를 사역하는 데 필요한 교훈을 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는 탈무드, 게메라, 미시나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교훈들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책입니다. 즉, 오늘날 이솝 우화처럼 여러 방면의 교훈과 지혜들을 담고 있는 책들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책이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또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것이 참 교훈인지 이것이 비유인지 실제인지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사람이 지어낸 교훈은 허탄한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솝우화 등에서 교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참 진리는 그러한 허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이솝우화나 그리스 신화 등과 같은 스토리를 많이 들려주면 나중에는 아이들의 생각에
성경도 우화요 신화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고 많은 교훈과 교훈 속에서 사탄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잡다한 성경적인 책이 많이 있습니다. 즉,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온 책들이 오히려 성경을 알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성경은 읽기를 즐기지 않고 성경적인 책들만 즐기는 것을 봅니다. 사과를 먹어보면 알 것을 사과에 대한 논문만 수천 권 읽는다고 사과에 대해 더잘알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설명한 책을 읽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짜로 알고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성경인데 신학교 목사 과정을 마쳐도 실제로 성경에 대해 배운 것은 별로 없고 늘 성경적인 이론에 대해서 과목을 이수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나 미국, 독일 등 유명하다고 하는 외국 신학교들도 다 같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의 신학교들은 노골적으로 성경은 완전한 사실이 아니고 교훈을 주기 위한 우화적인 책이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지성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유치한 사람으로 치부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바로 목사들도 성경을 잘 모르고 또잘 모르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성경적인 이야기만을 쏟아내는 것이 오늘날의 설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만 믿고 당신의 아이들의 신앙이 자랄 것으로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물론 처음 믿음과 신앙은 우선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택함을 받은 당신의 자녀의 신앙적인 성장은 바로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진리를 배우고 그 믿음이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은 부모와 교사들과 본인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